엄마가 바쁘게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 엄마! 오늘 저녁 반찬은 뭔가요? 또 잉어킹은 아니겠죠? 어머, 오늘은 여매나 어떤 걸 먹을까 엄마가 고민을 해봤는데 잉어킹 매운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면은 뭐 깨비드릴조가 냉장고에 있긴 한데 깨비드릴조를 튀겨 먹을까? 아니면은 엄마가 어제 시장에서 장바온 갸르도스 매운탕? 뭐 어떤 포켓몬을 먹여야 우리 여매니가 좋아할까? 오늘도 음식 메뉴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준비했답니다. 바로 맛있을 것 같은 포켓몬 이상형 월드컵! 어머! 저희가 제 친구들이 엄마가 어떤 메뉴를 먹을지 좋을지 한번 추천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추천해보거라. 엄마가 맛있게 요리해줄 테니까. 네. 구독. 엄마! 자,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었답니다. 맛있을 것 같은 포켓몬 이상형 월드컵 32강! 제 친구들이 이제 추천해줄까요, 엄마? 잘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못 아피는 반찬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콩나물 무침 같은 거 어떠세요, 엄마? 근데 모다피가 꽤나 괜찮긴 하구나. 입은 살짝 떼서 쌈으로 싸먹고 저기 중간에 있는 몸통 부분은 차로 또 깊게 우려내면 또 맛있을 것 같고 머리 부분은 살짝 된장하고 무쳐가지고 살짝 쪄주면 또 그게 또 별미일 것 같구나. 아주머니 잠시만요. 그런데요, 나올뱀이 저기 가슴 부분에 달린 저거로 쌍추인데 쌍추도 먹고 저기 날개뼈 뜯어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줌마? 아니네. 어머 먹자라리구나. 그래요, 나올빼미로 가죠, 아줌마. 아니 너무 잔인해. 나올빼미 표정을 봐. 너희들 그러면서 치킨은 잘 먹잖아. 그럼 미호야, 요루루, 그 둘 중에 뭘 선택하면 좋을까? 우리 엄마가 어떤 걸 좋아하실까? 나는 나올빼미 구워먹으면 몸보신에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잔인해. 나는 모다피 먹을래, 차라리. 왜냐면 난 콩나물 밥을 좋아하거든. 엄마, 어떤 반찬이 좋을까요? 근데 요즘 우리가 갸라도스, 깨비드릴조 이런 약간 육식만 해왔잖니?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이 모다피를 이제 저거를 다 한 번씩 데쳐서 비빔밥을 한번 해먹자꾸나. 모다피로 가자. 네. 아, 캐터피 못 먹어. 어떻게 먹어? 저쪽에 잡아 뭐야. 캐터피 오독오독하니 맛있겠다. 아, 캐터피는 제가 볼 땐 엄마 번데기를 해먹죠, 번데기. 아, 살짝 푹 고와가지고 저거 아주 약이야, 약. 저거 없어서 못 먹어. 엄마, 근데 잠만 보는 내가 볼 땐 50인분은 나올 것 같아요. 저건 뭐 산에... 잠만 보는 지방이 많아서 느끼할 것 같아. 근데 저거 뭐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처럼 한 마을 사람들 잔치해야겠는걸? 저거는 너무 손이 많이 간다. 캐터피로 가자. 캐터피를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와, 이거는 진짜 맛있는 거 모아놨네요. 와, 치킨이냐 문어냐. 근데 이거는 당연히 문어지. 생각보다 새는 맛이 없어. 문어 숙회? 해물이냐 비둘기냐. 아니 비둘기 아니 치킨이냐. 엄마, 저는 요즘에 해산물이 좀 땡기더라고요. 문어 숙회. 잉어킹 매운탕도 해주고 엄마가 캐러도스 매운탕도 해줬잖니. 그러면은 역시 치킨 먹죠? 그래, 피존트 저거 잘 손질한 다음에 저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털로 옥수수 수염차 끓이듯, 알지? 거기 살짝 끓여가지고 차로 또 해먹으면은 맛있겠단 말이야. 발 떼가지고 닭발 해먹으면 맛있겠다. 그 와우. 닭발까지. 근데 문어는 뭐야? 해봐야 타코야키 문어찜밖에 없단 말이야. 엄마는 근데 대포 문어가 살이 또 실하긴 하네. 머리가 또 내장이 또 꽉 차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알지? 그러면은 피존트로 할게요. 여맨이가 먹고 싶은 걸로 해. 엄마가 해줄 테니까. 아니, 치킨은 그래도 맛있지. 아휴. 야, 옆에 호두가 있네. 견과류인가 봐. 호두. 아, 호두였어? 아, 호두 맛있죠. 견과류. 근데 저게 또 이 견과류가 우리 여맨이가 엄마가 어렸을 때 알러지 검사를 해봤는데 호두에 또 민감하더라고. 아, 근데 루가루 하면 제가 볼 때 강아지인 것 같아. 강아지 먹으면 큰일 나거든, 요즘 시대는. 강아지는 안 돼요. 요즘에 안 돼. 호두 먹죠? 그래, 뭐 엄마만 먹으면 되지. 초콜릿 싹 발라서 먹지 뭐. 야, 이거
여우고기 대 토끼고기인데. 아, 무조건 토끼고기지. 토끼고기가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다리 한번 쭉 잡아서 뜯어가지고 된장 발라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니야 토끼는 나한테 불쌍하잖아. 그러면은 둘 다 불쌍해 솔직히. 근데 시스테르보단 파르빗이 덜 불쌍해 보여. 파르빗 먹자. 어머 그 유럽 가면은 그 브리스킷이라는 그 요리가 있어. 소고기를 오븐에 오랫동안 이렇게 텍사스 바베큐처럼 이렇게 해갖고 먹는 건데 그게 또 기름기가 많은 살이어야 돼. 근데 저 토끼 뒷다리 봐봐. 얼마나 기름기가 가득하고 육즙이 살아있어 보이니 탄탄하겠지. 또 이 탄탄한 고기가 또 브리스킷 할 때 아주 만점이에요. 파이어 파르빗으로 가자. 근데 꼬리가 아홉 개라서 이게 더 먹을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아이, 저거 다 털밖에 없어. 아, 오케이. 토끼. 깨비드리조 대 메리프. 양고기 대 이제 치킨인 건데. 아이, 양고기보다는 치킨이 훨씬 맛있지. 아, 양갈비가 진짜 별미인데. 칭따오랑. 너 우리 아들한테 뭘 가르칠 거니? 제가 볼 때는 양꼬치 아시죠? 양꼬치가 진짜 별미거든요. 아, 아까 피존투 먹었으니까 이번엔 메리프로 가죠. 그래, 뭐 좋은 선택인 것 같다. 쯔라리 살짝 찍어가지고. 그리고 꼬리에 사탕도 있었네. 야, 달걀 이거 그거다. 찜질방 달걀이네요. 야, 저거 이미 반숙이네. 나는 아라리가 훨씬 맛있어 보인다. 그러게? 난 달걀류를 좋아해. 이거 식혜랑 아라리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 오케이. 질리면 또 아라리 스크램블 해먹고. 야, 네루미 대 버섯고. 버섯은 근데 함부로 먹지 말라는 소문이 있어. 독버실 수 있지도 모른다고. 살짝 곰팡이 낀 것 같다 얘. 나는 버섯이 참 맛있던데. 근데 이거 잘못 먹다가 웃음이 멈추지 않는 그런 버섯이면 어떡해. 독버섯 같이 생겼어. 저 네루미 저 또 그 소의 특수 부위 중에 우설이라는 부위가 있어. 그게 뭔데? 그 혓바닥을 잘라갖고 이제 이 구워 먹는 건데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아주 유명한 요리야. 야, 동식파괴 제대로다. 우설 먹기 딱 몇 인분이야? 한 20인분은 나오겠다 저 혓바닥이면. 오케이, 네루미가 그래도 막 웃어 보이는데. EV 대 샤크니아. 이거는 저는 말했어요. 이건 무조건 상어예요, 상어. 이건 샥스핀이지, 무조건. 그치. 상어 알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캐비어도 엄청 비싸고 버릴 게 없는 거 친구야. 불쌍해. 불쌍하긴 한데, 하지만 포켓몬이야. 아, 그치? 저렇게 비싼 거 보니까 엄마가 또 이게 배가 또 꼬르륵 소리가 나네. 상어. 이게 상어. 미끄메라랑 파이어. 야! 저건 이미 오븐 치킨인데? 야, 이거 불닭 볶음면 아니에요? 즉석 식품이었네. 불닭이다, 불닭. 야, 이번에 거기 군 모시기 치킨에서 오는 저게 바로 불금 치킨이네. 불금 치킨. 맞아, 나 그거 먹어봤어. 불금 치킨. 야, 이건 진짜 맛있는 메뉴다. 야, 이거 돼지고기 대 독버섯인데 이건 누가 봐도 돼지고기지. 돼지고기지. 니콜라 대 리오르. 둘 다 맛없어 보이는 게 너무 딱딱해 보인다. 그쵸? 저 그 거북손이라는 그 해산물 닮았네. 이게 뭐예요? 이제 또 올라왔다. 8강. 이거는 뭐 당연히 파르빗이 맛있지. 맛있어 보이긴 하다. 아. 불쌍해. 양고기 대 이거 네룸인데. 양갈비 메리프지. 솔직히 양갈비 맛있지. 메리프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탕도 있고요. 후식 사탕까지 준비돼 있잖아. 후식 사탕, 축밥 주스까지 준비되어 있는. 네, 메리프. 디저트까지 있다고. 괜찮네. 그걸로 가자. 피그킹 대 빈티난데. 근데 해산물이 너무 많이 골랐어, 영애나. 그래, 맞아. 돼지고기 좀 먹자 정상적으로. 근데 빈티나는 너무 뼈밖에 없어. 먹을 게 없네. 매운탕 그냥 맛있긴 하겠다. 피그킹 돼지고기 먹고. 야, 이거 삶은 달걀이냐? 어? 아니 잠깐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봐봐. 자, 아라리는 알이잖아. 파이어를 우리 집에서 키워가지고 알을 낳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 아라리도 먹고 파이어도 먹을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뭔 소리야. 하나만 먹어. 그럼 파이어를 먹어야지. 이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간편하네. 야, 호두 대 상추 대. 이건 치코리타야. 난 둘 다 싫어. 얼음 귀신이야. 왜?
차가울 것 같아. 얼음 귀신이니까 엄청나게 맛있지 않을까? 그럼. 아유, 마침 여름이고. 아 그래, 요즘 날씨가 덥긴 했어. 야, 잉어킹 대 캐터피. 솔직히 벌레를 먹고 싶진 않잖아요. 잉어킹 고릅시다. 잉어킹 노말하지. 아, 콩나무 무침 대 상어 대. 당연히 이거는 가격대가 있는. 아, 이거 피조트 고르자. 이거 닭발 있잖아 얘. 너 닭발 좋아하는구나. 아, 닭발 진짜 좋아하거든. 헐. 자. 이거 닭발이지. 사람이 먹을 게 어디 있어, 저 불쌍한 토끼. 응? 치킨 모두가 좋아하니까 그럼 대중적인 걸 고르자. 치킨 고르고. 야, 이거 사탕인데. 사탕인데 당연히 양갈비 아니야? 그래도 양갈비. 나는 왼쪽 사탕이 맛있어 보인다. 그래. 자. 아, 이건 뭐 어렵다. 당연히 뭐죠? 샤크니아지. 야, 역시 맛을 아시는군요. 없애. 돼지고기다. 불닭? 오븐구이랑 돼지고기라. 돼지고기 한번 먹자 우리. 괜찮네. 오! 돼지고기? 아, 치킨 대 돼지고기? 난 돼지고기가 좋아. 난 돼지고기야. 닭발. 돼지고기. 나도 돼지고기. 피전트 닭발 먹었다간 이빨 다 빠져. 그래? 괜찮아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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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극기. 자, 이거 이제 엄마 골라요. 엄마가 이제 메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샤크니 아니니. 야, 진짜 상어고기야. 지금 아니면 못 먹어? 오! 상어고기 대 돼지고기? 근데 솔직히 가격으로 따지면 샤크니아가 압승이긴 하지만 엄마의 입맛은 피그킹이란다. 야, 어머니가 주관이 뚜렷하시네요. 매나. 자, 우승했어요 피그킹이. 돼지고기가 우승. 야, 여기 역시 보이네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짱을 써 있어. 피그킹 돼지고기 짱. 한번 볼까? 랭킹 볼까요?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야, 저게 있었나? 킹크랩은 제일 맛있지. 킹크랩은 원래 안 나왔었는데. 와, 킹크랩 제일 좋아하네. 알지? 무슨 맛인지 알잖아. 조류가 인기가 꽉 찬 것 봐. 정말 맛있겠다. 야, 오리고기까지 있어. 켄타로스. 맛있겠다. 야, 소고기도 있었어? 와우. 근데 이건 왜 인기가 좋은 거야? 젤리. 메타 보면 다 변신할 수 있잖아.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말이었어. 젤리 아니었어? 이거 지고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거 아닐까? 학교 앞에서 파는 피카츄 모양 돈까스. 아, 돈까스. 가재군. 가재군. 야돈도 있었네. 야돈. 야돈. 야돈의 꼬리가 진짜 진미라던데. 자, 소고기가 인기가 좋고요. 역시 소고기가 인기가 좋네. 엄마, 오늘 메뉴는 피그킹으로 준비했어요. 어머, 뭐 어디부터 먹어야 돼 이거? 족발, 삼겹살. 족발, 삼겹살. 야, 수육에. 야, 이거 뭐 안 되겠다. 오늘 폴드 포크까지 간다. 야, 기다려 여민아. 오늘 진수성찬이야. 헐. 뿅. 좋아요. 안녕.